번째로 가고 도겸을 좋아하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밑에 있는 메일 주소로 자기소개나 포폴리오도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예. 그래, 7월 1일날. 예. 고해 선생의. 예. 아, 7월 1일날 그 노래자랑 말씀이시죠? 그래, 그날 그 12시 대가 고해 선생과 같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시간 어르신, 예.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동대구역 와가지고 그냥 알았어.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는 또 영광이어가지고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그 어디 여기 사는 데는 어디? 달성군 유가읍에 그 가테리라고 있습니다. 가테리 배산임수. 아, 예. 위에 산 있고 앞에 이제 저수지 있어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쪽으로 다 그 명지예요. 예예. 예. 전부 공원이고 유원지하다. 예예. 예. 애들이 그냥 장난삼아 별명으로 지어준 이름이고 아예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예. 그다음부터는 예. 황제 관일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요새 피아치대야 얘는. 서울에서 젊은 건 그걸 자꾸 줘봐. 아 여기가요? 서울에서 여기 자꾸 줘봤는데 네. 어떤 면으로 또 이게 가볍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 달성 오실 때마다 이걸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럼 젊은 거는 정말 이거 저 담으로 뭐 다 이런 걸 담으면 이거 보장되는 거야. 아 그럼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네. 이거 이게 뭐지? 예. 아예예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객입니다. 예예 예. 감성 인사 없어요. 그러게 말을 야 이게 무슨 홍보대사 후배로 임명하려고 그래. 홍 선생님 모신다고 따진 애들이. 오빠야. 야 유튜브 대장 고객이다.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사 왔다 가 이사. 한 일주일 돼서 당신이 그래서 어때? 아 저희가 바로 시청자 들어오는군요. 따지야. 아이고 예 선생님 고객님 예 영광입니다. 예예 예. 여기가 김보겸이야. 아 여기 잡고 재고 있는 편이에요. 50m 밖에 안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마 저도 대구 시청자는 땅이야. 유튜브도 고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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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이제 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 다섯 손가락에 뜨는 김보겸. 보겸 감이 있었어요. 어예예. 있었어요. 보겸이 유명합니다. 보겸이 모른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 잠시 앉았어요. 나중에 대사에 임명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정말 송혜 선생님이 저 아무튼 그런 소중한 인연으로 무엇이
눈이 바짝 발라서 저 오렌지 올랐어요. 인기 유튜버 김보경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에서 2초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경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유튜브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촉장을 드리면서 더욱더 달성군 홍보에 앞장을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촉장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보경. 그를 문화관광예술의 도시 달성군을 널리 알릴 달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7월 1일 달성군수 김문호.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버계 유재석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달성군 홍보에 정말 많은 힘을 써주실 거고요. 또 더군다나 신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요새 이제 젊은 층이들의 홍보가 그죠? 젊은 층의 홍보를 위해서 정말 이런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한 소감 듣겠습니다. 대거에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사 오게 됐는데 그 가테리에서 너무 잘해주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 김에 진짜 우리 대구 시청사 화원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힘은 별거 아니지만 노력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는 화원에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